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는 네 식구가 모두 연어를 좋아해서 웬만한 양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데 이렇게 종종 코스트코 가서 구입해다 먹어요. 아, 근데 연어값 진짜 많이 올랐다. 그래도 횟집에서 먹는 것보단 저렴하니까 푸짐하게 만들어 먹어보자고요. 일단 밑손질을 좀 해야 하는데 청주나 정종을 준비해주세요. 소주는 향이 세서 안 돼요. 이렇게 물이 빠지는 채반에 연어를 올리고 청주를 골고루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소독도 되고 풍미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입자가 굵은 소금을 뿌려주고요. 이대로 30분 정도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간도 더 잘 배이고 살도 더 탱글해져요. 30분 지나니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죠. 이대로 얼음물에 가볍게 헹궈주고요. 해동지나 먼지 없는 키친타올에 물기를 톡톡 잘 흡수시켜주세요. 자, 이제 끝났어요. 먹으면 됩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거 탱글하고 윤기 흐르는 것 좀 보세요. 이것저것 올려서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잡내도 없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우리님들도 이렇게 꼭 한번 드셔보세요.